저희 그러면 팀 소개를 좀 드리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 비가 히어로의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리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메인보컬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와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제이스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메인보컬 김원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된 신인 보이그룹이고요. 지난 5월 23일 날 이제 선인장이라는 데뷔곡으로 불꽃집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어제 이제 음악방송 공식활동이 어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끝났고 오늘 이렇게 또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좀 좋은 추억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버스킹을 하게 됐고, 저희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에이스를 검색하시면 저희 이제 SNS 계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팔로잉도 좀 하시고 저희 다양한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또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근데 그러면은 끝날 때까지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요? 저희 그러면은 지금 많이 덥지 않나요? 안 덥나요? 더워요! 지금 이제 구름도 뭔가 많이 끼었고 날씨가 좀 우중충해서 뭐가 내릴 것 같은데 소나기가 내릴 것 같아요. 오늘 비 온다고 하지 않나요? 비가 온다 그랬는데 얼굴에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비가 오기 전에 저희 빨리 준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의 행복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요 금방 지나 갈
딱 소나기가 내려줬어야 됐는데 안 내리네요. 아쉽죠?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날씨가 이렇게 흐린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응원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괜찮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저희 한번 인사를 한번 더 드릴까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인사 한번 드려야죠. 여러분 많이 듣죠? 네! 너무 죄송해요. 네, 너무 네,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까 저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셋! 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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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에이스의 리더 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메인보컬 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와우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메인 퍼포먼스 제이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메인보컬이자 귀염둥이만을 찾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된 G그룹 네, 5인조 에이스라는 팀이고요. 여러분들 저희 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한글로 에이스를 검색하시면 저희 많은 자료가 나오니까요. 사진이 근데 좀 저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또 저희 여기 SNS 주소들이 나와있으니까 다양한 자료들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또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참 이 말을 매번 드리기가 힘든데 벌써 마지막인데요. 저희도 아시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금 이제 대한무에서 버스킹을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촌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일단 8시 홍대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따가 8시에 홍대에서 한 번 더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홍대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대는 좀 뭐가 다르죠? 그렇죠. 홍대는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선인장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셋! 투! 피아!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 화이팅! 이동 화이팅!
모습을 바라봐. 내 차갑게 보지는 마. 하긴 조금만 다가와 봐. 명의가 너만이라도 무력한 줄 아니까. 나 버리지 마, 버리지는 마. 애원에 빠지지 마. 그냥 표정에 떠서 붙잡을 수가 없었어.